안녕하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안상근입니다. 오늘은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는데 그 해석, 남자와 여자, 히브리 말로 자카르 네케바, 남자와 여자. 이 단어는 남성, 여성을 구분하는 단어로 우리는 그동안에 이해해왔습니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와 여자, 히브리어 자카르 네케바는 그 인간의 사회학적인 역할을 정의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 이유를 이 시간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문자로 남자는 자카르입니다. 근데 이 자카르는 동사로 기억하다, 영어로 remember 그런 뜻입니다. 그 기억하다라는 동사에서 연유된 자카르가 왜 갑자기 남자로 바뀌었습니까? 예. 자카르는 이 자카르 동사는 기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기독 가운데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요 기억하소서 그 기도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억한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신 약속을 하신 그대로 복 주소서 구원하소서 그런 기도에 대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어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 하면은 그 뜻이 아주 특별해집니다. 자, 여호와는 당신이 당신의 백성과 만드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명사형 자카르가 갑자기 남자가 됐어요. 이 어찌 된 영문이냐? 이 남자는 상황으로 볼 적에 어원적으로 볼 적에 그냥 어떤 남성, 여성, 수컷, 암컷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가 아닌 것을 우리는 예감할 수 있습니다. 자. 예, 먼저 상형문자를 봅니다. 자인 생김새가 뭡니까? 뭐가 연상이 됩니까? 저는 옛날 도끼날 혹은 손잡이가 있는 둥근 칼날, 그럼 어떤 학자는 그 곡괭이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영어로 매톡스. 근데 예, 털가죽을 벗기는 칼은 둥근 칼입니다. 손잡이가 있습니다. 뭐, 부엌칼을 연상이 됩니다. 도끼를 연상이 됩니다. 자, 오른편에 사진을 봅니다. 원시시대 때, 돌을 땅에 내팽개쳐서 날선 돌이 나옵니다. 그래서 둥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한쪽은 손잡이, 한쪽은 칼로 사용했던 그 원시 시대의 도구입니다. 그것이 철기 시대에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둥그런 칼날, 손잡이가 있어요. 왜 둥그런 칼날을 만들었을까?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도살할 때, 소를 도살할 때 먼저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을 벗길 때 둥근 칼날이 아주 유익합니다. 뾰족한 칼날은 가죽을 상처낼 수 있어요. 그러나 둥근 칼날은 솜씨 있게 가죽에 상처 주지 않냐고 솜씨 좋게 좋은 가죽을 얻을 수 있는 작업하기가 용이한 그런 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도끼라는 목적으로 이제 사용될 때 막대기를 길게 하고 칼날을 더 무겁게 하고 힘있게 만들면 도끼가 되는 거죠. 자. 그 칼입니다. 혹은 도끼입니다. 이것을 두 번째 손, 카프. 카프는 손바닥의 형상입니다. 그 잡다란 뜻을 연상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카프. 칼을 손으로 잡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래쉬입니다. 래쉬는, 자, 그림 보세요. 사람 머리죠. 사람 머리가 점점점 발달해가지고, 오늘날에 래쉬가 됐습니다. 오늘날도 그 뜻은 변치 않습니다. 사람 머리를 히브리 말로
러쉬 그럽니다. 그 사람 머리요. 자, 이처럼 장인과 카프와 러쉬 이세 단어를 연합해 가지고 그 남자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본문의 남자는 하나님을 대리한 어떤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작업도구, 연장, 동물들과 사람이 다른 것은 뭐냐면, 동물들은 그 연장을 만들 줄 몰라요. 원숭이를 연구하는 사람이 막대기 가지고서, 저기, 개미 집에 쑥 집어넣어가지고 개미를 핥아먹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구를 사용한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만들지 못합니다. 침팬지가 영리해가지고 막대기는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다듬고 뭐, 거기에서 무슨 도구가, 항구적으로 사용한 도구가 나오고 그런 게 아니죠.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도구를 사용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발명한 지혜, 연장, 도구, 그것을 사람이 잡았다는 걸 손으로 잡았어요. 카프. 그래서 이 사람 맨 마지막에 사람을 연장을 손으로 잡은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또 이제 하나님을 주어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유익한 도구를 손으로 붙잡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자, 아담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대권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대권자인데 오직 인간만이 작업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죠. 그거 유념 합시다. 그래서 처음에 자 반달형 칼 잡은 자, 두 번째 요리하는 칼을 잡은 자, 또세 번째 나무 베는 도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주어로 바꿔봅니다. 하나님은 칼을 잡았어요. 배고픈 사람이 요리해 주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병든 사람 수술하려고 수술 칼을 잡았어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가장 유용한 도구를 사용하시는, 그래서 도움을 가장 적절히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뜻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하시다. 그 뜻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남자와 여자, 영어 성경에는 male, female하고 남성, 여성. 동물학적으로 보면 수컷, 암컷, male, female 이렇게 영어 성경도 번역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자카르, 네케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잘 몰랐던 신학자들도 자카르, 네케바, 그냥 메일, 피메일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나 상형 문자 해석은, 자, 최근에 발달한 이 상형 문자 해석은 이 단어가 암수 성별을 구분하는 단어가 아니고 종교사회학적인 역할을 묘사하는 단어다. 자, 인간의, 맨 처음 인간 아담의 역할을 묘사하는 단어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예로 네케바를 봅니다. 이제 여성, 여자. 네케바를 상형문자로 하면은 눈, 코프, 뱃, 헤어. 그래서 눈은 뭐냐면은, 자, 그림 봅니다. 올챙이처럼 신속히 움직이죠. 부지런히 움직이고. 그래서 해석이 어떠냐면 부지런한 자, 자, 네케바. 그 다음에 언제 부지런히 때가 나와요? 코프. 태양이 지평선에 걸려있는 상태예요. 해가 지기 직전. 혹은 해가 뜨는 순간. 코프. 해가 지평선에 걸려있는 그 모습입니다. 일출과 일몰을 가리키는, 시간을 가리키는 상형문자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침에 바빠요. 왜? 식구도 밥 먹이려니까. 저녁에도 바빠요. 식구들 요리해서 밥 먹이려니까. 역할을 연상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바쁘냐? 장소가 나옵니다. 뱃은 분명히 집입니다. 이 뱃, 형상 보입니까? 이 집은 이 네모난 이
네모난 형상은 집입니다. 중동지방의 모든 부족들의 집을 표현한 그림은 다 네모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네모는 꾸준히 굽어져 있죠. 텐트가 입구는 열려 있고 내부는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자, 남자 구역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텐트의 평면도입니다. 자, 뭐를 연상할 수 있겠습니까? 신속한 자, 저녁에, 어디에서, 집에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어가 해인데, 이해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는 현대 언어로는 그 여성형, 명사의 여성형을 표시하는 여성형 어미가 해입니다. 자, 그러나 일단은 두 가지로 번역을 시도합니다. 첫 번째, 여자가 누구냐? 개념, 분주한 자, 언제? 해질 무렵에, 언제? 어디에서? 집에서. 여자의 역할을 지금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분명히. 자, 일출과 일몰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구약성경에 해뜰 때, 해질 때, 매일의 번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때 성전 마당에서 경고한 자들은 이 예배 참석해서 기도를 해요. 자, 이것은 집안일도 바쁘고 성전의 일도 바쁘고 그래서 여자들이 다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면은 글쎄 밥하는 데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 나이 많이 먹은 할머니들이 대표로 가서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이렇게 일출과 일몰의 시간인데, 자, 어쨌든 이 여자를 말하는 네케바는 이렇게 여자의 역할을 지금 분명히 묘사하고 있어요. 자, 연장을 한번 더 봅니다. 자, 맨 위에 돌칼 사진, 그 다음에 이제 돌을 갖다가 묶었죠. 손잡이 막대에다가 철기시대로 발전하면서 이게 쇠칼이 됐죠. 이제 이게 둥근 칼을 묘사하세요. 보통 세계적으로 뾰족한 부엌칼인데, 그러나 유목민 사회에서 중동지방에서는 이 둥근 칼이 보편적입니다. 그 다음에 서양의 학자들이 이 자아인은 이 꽃갱이다, 매톡스. 한쪽은 끌 역할하고 또 한쪽은 도끼 역할하고 그래 다양하게 사용하는 도구인데 어쨌든 그 도구를 사용하게 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다. 그렇게 해서 남자의 역할은 도구를 사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맞아, 하나님을 대리해서 돕는 자의 역할이 남자라, 자카르라는 개념이고, 여자는 집에서 부지런하게 집안 살림 돌보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어머니, 할머니, 그 역할이 묘사된 단어입니다. 자, 남녀의 성구분해주는 히브리어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시와 이샤입니다. 이시 남자, 이샤는 여자. 창세기 2장 23절에 나옵니다. 남자를 이시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상현문자로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알렙 요 쉰입니다. 알렙은 소머리입니다. 소머리. 소처럼 힘 있는 자. 우두머리. 그다음에 강한 자. 그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강한 자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모든 만물 피조물 가운데 우두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쉬, 알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드인데 손을 내밀다 팔을 펼치다 뭘 잡기 위해서. 근데 이 강한 남자가 무엇을 하냐면 손을 내밀어요. 어디에다 손을 내미냐면은 쉰이 뭐예요? 상현문자로 엄마의 젖가슴이에요. 아내의 젖가슴입니다. 엄마의 젖가슴. 자, 이 성적인 역할을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분명히. 그게 남자. 저 남자는 뭐냐면 아내의 유방을 향하여 팔을 펼치어 붙잡는 자. 혹은 어린 아들이 엄마의 젖을 붙잡고 엄마도 이제 젖을 만지고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 여자 이샤는 또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은 똑같이 튼튼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오래오래 살도록 그렇게 튼튼하게 만드셨어요. 죄 짓고 나서 인간 수명이 점점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가장 으뜸인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중에서 가장 으뜸이 가장 1번 알파벳이 알렙입니다. 그 의미는 1. 그러면서도 일천입니다. 즉 일천 명의 지도자가 될수 있는 강한 자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거죠. 자, 여자도 강한 자요. 근데 틀린 것이 있어요. 신이 두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샤가 아니고 이샤 그럽니다. 신이 두번 반복되니까. 그래서 신 플러스 신 이렇게 적가슴 반복이 되면은 많은 적가슴 혹은 커다란 적가슴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아기를 수유할 때 여자 가슴이 막 곱빼기를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커다란 적가슴. 그것을 바로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해. 하나님의 영. 또는 명사 여성을 표시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다,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여자가, 엄마가 이렇게 가슴이 커지고, 아기를 기르는 이 신비한 것이 뭐냐면, 역시 하나님을 대리해서, 성령님 우리를 늘 곁에서 도우시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역할은 봐서 이런 역할이죠. 양육하고,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씨와 남자와 이샤는 성이 각각 다른 것을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란 아이 양육을 위한 커다란 젖가슴 유방을 소유한 자다. 이 성의 역할, 생산의 역할 하고 있는 그런 분명한 단어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자카르와 네케바가, 즉 남자와 여자가 쓰여진 문맥은, 문맥으로 한번 검토합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대권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게 문맥입니다. 자, 1장 26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것은 또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 의도예요. 그래서 다스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이것은 분명히 역할과 사명과 관련된 단어를 설명하는 이 문맥입니다. 그 문맥 속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자카르와 그다음 여자 네케바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생문자는 분명히 도구를 사용하여 만물을 돌보는 자 하나님을 대리하여 그다음 여자는 가정을 부지런히 돌보는 자, 또 이렇게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자 이렇게 역할을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카르는 조물주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오직 아담에게만 어떤 종류의 연장, 어떤 종류의 연장이든지 도구를 사용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 지혜를 제작을 하게 하고 사용하게 한 지혜를 주신 그 존재가 바로 자카르다, 남자다. 자, 성경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토후바 모후. 하나님은 최초의 천지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그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런 단어는 토후바 모후인데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의 최고의 창조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최고의 목수 도표현수.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들, 목수의 아들. 자, 노아는 세계에서 제일 커다란 방주를 제작한 목수예요. 자, 이렇게 성경은 창조주, 창조의 지혜,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공계통, 공과계통의 인재를 양육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 가운데 뭔가를 만지고, 뭔가를 제작하고, 그런데 재주를 보인다면 감사하시고,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하고 컴퓨터도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제작하는 그런 일에 종사하고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자 봅니다. 여기 그림 사진 봅니다. 콤바인더 추수할 적에
밟고 탈곡하고 이 하는 그 모든 것을 동시에 다 해요. 콤바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다 해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이렇게 씁니다. 자, 목수. 지금은 직접 손으로, 이렇게 옛날에 직접 손으로 다 하는데, 지금은 목수의 일도 자동화가 됐어요. 반자동화가 됐어요. 모든 도구들이 다 기계가 움직여요. 자동차 생산할 때 옛날에는 사람 직접 나사로 조이고 다막 그랬죠. 지금은 로봇도 팔이, 자동차 한 대에 로봇도 팔이 막 서너 개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각자 자기 할 일을 착착착착 이렇게 해내요. 자, 우리 한국이 발전한 것은 공업 발전에 많은 시간과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한국이 세계를 이렇게 보급하는데 쓰임받게 하는 그 배경은 공업 발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출을 하고 물건을 생산하고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카르와 니케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남자 자카르는 하나님의 대권을 부여받은 자로 온갖 도구를 사용한 자라는 그 개념이 분명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납니다. 샬롬.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또 만나요.